그러면 백금 말고 다른 총매는 없어? 대기만 하면 이게 돈 되는 거잖아. 다른 총매만 개발이 되면. 백금 안 쓰고 딴 물질 이용하는 총매. 비싸니까 그거. 성공이랑 같은 학교 박사님들이 효율 좋고 값이 싼 화합물 총매를 찾아냈거든. 바로 그게 뭔지 알아? 뭐야? 바로 인공나뭇잎. 이 바로 그거야. 아. 영상을 볼까? 응. 자, 드랍 더 빗. 네, 이게 인공 나뭇잎입니다. 네. 아, 저렇게 생겼구나. 이 광촉매라고 하는 이 물질이 빛을 받게 되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원리입니다. 그것은 이제 광촉매 기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태양광 수소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효율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이 대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. 잉크젯 프린팅을 최초로 그 광전극 합성에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에 광전극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지금 확보 중에 있고, 그때 이 수소가 이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센티미터 스케일이지만 이걸 뭐 미터 스케일, 킬로미터 스케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우와. 너무 신기해. 진짜.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국이 될 수 있을까? 당연하지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. 우리 과학 BTS 연구자들. 이 바로 K수소를 만들어서 아마 세상을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봐. 우리 송 교수 진짜 오늘 귀한 걸 해주셨는데 우리가 더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여기 계신 게 낭비야, 내가 볼 때는. 빨리 또. 얼른 또 연구실로 가셔가지고, 진짜. 그린 수소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네,